네, 안녕하십니까. 황금 맥입니다. 6월 29일 마감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을 마감하고 7월을 준비하는 한 주입니다. 내일이면 6월 마지막 거래일이면서 7월을 준비하는 날이죠.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 또한 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천수닥 시대에 도달을 했고요. 어, 이런다고 해서 우리 가족님들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가족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간 까다로운 장이 아닙니다. 지수와는 별개로 특정 섹터, 종목별로 가는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수는 올라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장이 이어지고 있죠. 어,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장에서 어,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첫째, 눈높이 낮추시고, 둘째, 이미 많이 올라갔거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쫓아다니지 않고 셋째, 여유있게 매매하기. 자, 이렇게 매매하신다면 차분하게 수익을 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면 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도전 선언이 있었죠. 어, 단기 이 소식이 단기 제로 소멸인지 더 강하게 갈지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단기 제로 소멸로 보는 쪽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의 선언 발표 후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오고, 이에 따라 이재명 관련주, 특히 흥국이 상한가를 기록했죠? 흥국은 VIP방 공략주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최재형, 최재형 관련주도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럼,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들을 볼까요? 자, 능률, 서현, 가온전선, 웅진 등이 있죠. 자, 오늘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웅진과 가온전선을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추세 이탈이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두 종목 어, 꼭 정치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적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회사의 펀드멘탈이 불안하다면 걱정해야겠지만, 어 추세 이탈하는 것도 없고, 회사 내용도 좋으니, 오늘 하락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급락이 나올 때 저점 기회였어요. 웅진 차트 보면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30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0분 차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장대음봉을 하나 뿜었죠? 자, 보통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장대음봉은 상승 전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매물벽 없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하락 구간이죠. 무조건 급락 나온다고 내동매매 하시기보다는 저점 매수가 기회일 때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웅진 보시면 이렇게 장대음봉을 뽑고 나서 상승 전환이 나왔죠? 자, 대선주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로테이션 돌면서 시세 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대선이 10개월 정도 남았죠? 오늘 윤전 총장은 대선 도전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지율 뉴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정치 이슈 등에 대선 테마주는 주가가 어 반영이 되니 오늘 급락 나온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이재명 관련주들이 갔다면 또 내일은 윤석열 관련주들이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 후보, 양, 진영 시세를 번갈아가면서 로테이션 식으로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VIP방 공략주이면서 무료방 추천 종목이 M게임이죠. M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6월 16일 공략해서 지금 멋지게 상승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지만 어, 이 회사의 게임인 열혈강호 온라인이 어, 중국에서 워낙 인기가 좋고 실적이 좋습니다. 자 추가로 메타버스 사업을 투자하면서 요즘 핫한 메타버스 관련주 영향도 받고 있죠. 이렇게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회사 내용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접근하신다면 정치 테마주도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황금맥 종목들을 보시면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공략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게 없고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방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자, 이언트 스텝, SKIT 테크놀로지, 솔루엠, 흥국 등을 보시면 현재 주가를 보시면 황금맥 종목들이 강하다는 것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어려운 장에서 저를 믿고 수익나신 가족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VIP 클럽을 가입해주셨는데요. 깊은 관심, 그리고 믿음, 감사합니다. 어,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만큼 꼭 수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계속 까다로운 장이, 까다로운 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가족님들은 이럴 때일수록 내 종목만 못 오르고, 다른 종목은 오르는 것 같은 마음에 어, 승질나서 뇌동매매하시는 경우가 있, 있을 텐데요. 이런 매매 방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 오늘 까다로운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가족님들 수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황금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